지난 월요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한 남성이 타고 있던 차량이 달려오는 기차에 치이기 바로 몇 초 전, 경찰 두 명이 슈퍼히어로처럼 손살같이 달려가 술에 잔뜩 쩔어 몸도 가누지 못하던 운전자를 차에서 끌어냈습니다. 샌 마테오 카운티 경찰서의 랜스 위티드 경찰관과 에릴 루에펠 경찰관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. 이 경찰관 두 명은 아침 6시 40분 기찻길 건너목에 끼어 옴짝달싹 하지도 못하고 있던 이 남성을 구하기 위해 전속력으로 달려갔습니다. 경관 한 명이 기차를 멈추려고 신호를 주는 동안 나머지 경관 한 명은 재빨리 운전자에게로 달려갔습니다. 20대인 이 어린 운전자는 차에서 굴러떨어졌고 경관이 이 남자를 안전한 곳까지 허둥지둥 끌고 갔습니다. 당시 사고 현장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. 경찰 측에 따르면 이 차량이 한 차례 기차에 부딪힌 뒤 뒤따라오던 기차에 한 번 더 부딪혔다고 합니다. 이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고 이번 자동차 충돌 사고는 경찰 조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.